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한 다음에 고 다스 관련된 의혹까지 같이 짚어보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량이 검찰에 도착했습니다. 9시 지금 22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9시 14분 한 34초경에 제가 그 출발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량이 지금 약 10분 내외로 걸려서 8분이네요. 14분 정도 좀 넘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약 8~9분 정도 걸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도요, 바로 검찰청사 앞에서 직접 발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배혜림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8문장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메시지를 준비했을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할지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이제 차량에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차량에 이제 문이 열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요.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차량에서 내리면 그 근접 취재를 담당하는 이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대국민 입장부터 들은 뒤 몇 가지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죠? 검찰 직원인데? 네, 검찰에서 이 총무, 이 건물 청사에 담당하는 안내를 담당하게 될 직원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네.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딱 내려서 얘기한 게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에 본인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지지자들하고 관련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다 죄송하다는 말, 국민께 죄송하고 지지자분들께 죄송하고 말을 아낀다고 했지만 어떤 정치 보복이라거나 다른 그런 검찰 수사 의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이런 일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수사는 부당하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는데요. 그것도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조사해서 나의 결백을 증명하겠다, 입증하겠다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표정 과는 굉장히 그 비교되게 아주 어둡고 그 무거운 표정으로 검찰청에 도착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짧게 입장을 밝힌 뒤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근데 10분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아, 위험해요. 네. 정리를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한 다음에 고 다스 관련된 의혹까지 같이 짚어보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량이 검찰에 도착했습니다. 9시 지금 22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9시 14분 한 34초경에 제가 그 출발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량이 지금 약 10분 내외로 걸려서 8분이네요. 14분 정도 좀 넘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약 8~9분 정도 걸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마이크를 들고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대국민 입장부터 들은 뒤 몇 가지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명박 지금 대통령.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죠? 검찰 직원인데? 예, 검찰에서 이 총무, 이 건물 청사에 담당하는 안내를 담당하게 될 직원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도요, 바로 검찰청사 앞에서 직접 발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배혜림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8문장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메시지를 준비했을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할지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이제 차량에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차량에 이제 문이 열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요.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차량에서 내리면 그 근접 취재를 담당하는 이 기자가